저희가 여행을 가면은 이제 호텔 선정이나 맛집 선정을 주로 제가 맡아서 하는 편인데, 아. 호텔도 호텔이고, 맛집은 선정하는데 제가 진짜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그거 제가 만든 음식도 아닌데,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이거 괜찮다고 하실까? 아니면 이르실까?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고 비싼 한정식집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또 몇 날 며칠 찾아와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은, 야, 이거 내일 막가는 거야, 먹지만. 뭐 하나면 이거 중국산이야, 먹지만. 어떡해. 아~ 이거 하나면 이거 세 번 들어서 또 데워낸 거야, 먹지만.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된장찌개도 파는 걸로 있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너무 그럴 때는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시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너는 한국인 줄 알아. 내가 우리나라 것만 다 사다가 너네들 다 토요일 날마다 음식 나눠주는 게 왜 나눠주는 줄 알아? 사서 먹으면 우리 아들 그런 거 먹일까 봐. 아우.